안녕하십니까? 큐오샵입니다. 오늘은 콘덴서 마이크를 사셔서 스탠드에 연결하실 때 조립 관련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콘덴서 마이크를 사시면 아래와 같은 쇼겁 마운트가 많이 제공됩니다. 그런데 이 구멍 크기랑 스탠드랑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스탠드가 보통 크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굵게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탁상용으로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. 쇼겁의 아답터가 항상 들어있거든요. 이게 아답터가 들어있는 이유는 스탠드가 이렇게 굵은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 아답터를 빼고 연결하고요.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요걸 끼워야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아답터를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 쇼겁이 끼어있는 상태로 이 안쪽까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초보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. 마이크 스탠드랑 크기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마이크 잘못된 거 아니에요? 하는데 빼주실 때는 이렇게 동전을 이용해서 걸어서 이렇게 돌리시면 천천히 돌리시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거든요.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풀립니다. 그래서 이걸 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이 작은 어댑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가지고요. 연결이 안 된다 하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보시고 잘 숙지하시면 마이크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